높이가 대부분 남발입니다. 그런데 프롬도스가 딱 한 발을 꽂히는 것다면 가을에 하면은 진짜 거의 씹는 잔발을 먹고 가는 거예요. 네, 도스가 이렇게 좋았던 해가 없는데 지금 계속 조연만 하고 있거든요. 아, 이번에 못하면은 정말 2008년도 프로토스 끝끝내 우승에 못 나올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스의 최대 적은 테란도 아니고 저그도 아니고 가을에는 당대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를 대상으로 끝장내고 가을 전설이 되어야 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송병구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송병구, 이거 파란색 프로토스예요. 아, 흰색 프로토스, 흰색 프로토스. 그리고 이에마스는 이제 김태경입니다. 파란색. 자, 정말 뭐 2007년도부터죠. 예. 프로토스의 정상급 두 선수. 뭐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어떤 퓨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뭐 한창 이제 화제가 됐었고, 그런 면에서 스타리그. 예.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재미예요. 예.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게. 예. 저도 좀 그립습니다. 아, 네. 아, 김태경 선수 원하시는 분들. 예, 비수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제 김태경 선수인데, 어쨌거나, 예, 두 선수가 유독 그 스타리그, 예, 우승과는 참 인연이 없다라는 거. 아, 이거는 이제는, 예, 누가 됐든 좀 이뤄야 돼요, 이 소원을. 아, 저주로 가위를 찢어버리는. 아, 그게 아니라, 저거는 송병구 선수가 가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이기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그 어떤 작가의 의도는. 아, 그런가, 예. 네. 자, 청찰병 위로 올라갑니다. 흰색이 송병구예요. 상대편 위치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권찬웅 선수와의 16강전에서도 참 불안했던 경기를 펼치기도 했었는데, 송병 선수의 프로토스전이 과연 예전 기량을 완벽히 회복할 수 있을지. 또 불안해도 앞서 도대욱처럼 시작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그런 송병구입니다. 힘이 있는 송병구예요. 지금도 아래쪽으로 정확하게 선찰병을 내려보내고 있어요. 맵은 왕의 귀환. 결국 뭐 리버의 활약이 이제 관건이라고 봐야죠. 두 선수 모두 다. 저 뭐 예. 정찰훈이 뭐 한쪽이 없어가지고 예, 뭐 정찰 성공하기 전에 뭐 질럿이 틀어 막고 있고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런 그림이었다면 모를까. 예, 그런 그림이었을 때는 정말 그 예상치 못했던 막 3게이트로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한 명은 했는데 한 명은 바텐. 이러면 이제 허무하게 끝난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뭔가 좀 병력과 분위기로 가는 그림이고요. 일단 지금 송동 선수가 예, 코어를 올리고 보다는 게이트웨이를 하나 더 늘렸거든요. 야, 이거는 일단 상대 김태경 선수의 어떤 원게이트 플레이를 초반부터 좀 거센 압박으로 질럿으로 뭔가 좀 승부수를 띄우겠다라는 어떤 의도로 네. 보이긴 하는데 상대편의 본인은 훤히 보고 있어야지 견제책을 쓰고 있거든요. 송병구가 파일런 짓고 정찰병 살아있거나 보고하는 거예요. 예, 예, 매너 파일런도 했고. 근데 김태경 선수도 송병구 선수의 의도를 훤히 보았는데 예. 오. 네, 뭐 코어를 따라 올리긴 하는데 질럿을 네. 더 생산하기보다는 어쨌든 뭐 게이트웨이를 네, 좀 더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송병 선수. 자, 1실 기록할 수 있을지 힘 빠지네. 근데 지금 이 출발은 송병 선수가 그다지 어떤 그 심리적으로 아, 재미 좀 봤다라는 어떤 느낌이 없어요. 네, 질럿도 지금 뭐 풀어 반기도 못 잡았죠. 정찰 갔던 풀어도 또 잃었죠. 예, 드래곤의 어떤 그 사거리도 늦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일단 출발에 있어서는 김태경 선수가 예,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막판에 죽기 직전에 하나 예, 잡지 않았나요? 예, 잡았던 걸로 봤는데. 예, 뭐 하나 잡아도 뭐 그다지 이제. 네. 예. 예, 그다지. 아, 그 의견 자체는 동감을 하고요. 네, 그 지금 그
그 옵저버의 말에 따르면 그 전체적으로 김태경의 프로그가 이제 2기, 그러니까 2기를 잃었다고 한다, 김태경이요. 성준구가 2기 잡았다고 해요. 일꾼끼리 서로 하나 잡은 게 있었고, 네. 질럿이 하나 잡았고 이런 거였죠. 네, 근데 어쩌면 투게이트웨이를 먼저 가고 사업은 늦추고, 네, 그 로보틱스를 들어간 이런 형태고, 김태경 선수는 굉장히 그 무난하고 평범한 형태로 빌드를 올려나가고 있는 그림이고요. 자, 로보틱스 올리고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송병구예요. 처음부터 아, 예. 먼저 들이 된 건 송병구입니다. 지금 송병구 선수는 아예 드래곤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고, 그러네요. 예. 네, 오히려 지금 뭐 리버를 빨리 준비하려는 듯한 움직임인데요. 설마 그 또 눌러놓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겠죠? 그럴 것 같진 않네요. 자, 잠스테이기 대치 아래쪽에 도수의 병력 김태경이 아래쪽에 있어요. 네, 문제는 그만큼 리버를 빨리 확보를 한 만큼 그 리버를 공격의 용도로 쓸 것인지, 예, 아니면 단순히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기 위함인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일단 김태경 선수도 약간의 아우 예. 성경은 네, 리버를 빨리 갈 의도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실수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네. 눌러놓은 줄 착각하고 있다가 안 눌렀네 이러고 지금 누른 것 같기도 하고, 김태경 선수는 개스에다가 일꾼을 다섯 끼를 붙인 실수를 방금 전에 했던 것 같고요. 별다른 큰 교전 없이 그냥 신경전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틀 나오고 로보틱스 서포트 완성이 됐고요. 특히 김태경 완성이 됐어요. 네, 뭐 사거리 업그레이드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 뭐 교전이 있을 때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네, 뭐 사거리 업 늦어도 싸울 의지가 없이 이제 언덕 위에 있게 되면 별다른 영향은 없고요. 네. 자, 섬 지역을 일단 정리를 해놓습니다. 송병구. 자, 김태경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저 물고 있는 거 일단 집어 넣으려고. 네, 참 그 자원이라도. 그렇죠. 예. 네. 품이 조금 더 가서 그럴 뿐, 예. 해놓으면 좋긴 좋아요, 어쨌거나. 8월 한동안 물고 있으면 그거. 자, 아직까지는 서로, 뭐 견제나 이런 모습 없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죠. 네. 준비는 했어요, 지금 양 선수들 다. 결국 뭐 지금 단계에서는 딱히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단지 이제 리버를 수비형으로 쓰느냐, 예, 어떤 그, 후방에 프로브를 잡는 데 쓰냐. 근데 후방에 프로브를 잡는 게 이게 좀 굉장히 모험일 수가 있는 게 소급 안 된 상태로 썼다가는 정말 낭패를 네, 볼 수 네.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송병구 선수가 어느 정도 김태경 선수의 의도를 생각하고 셔틀 위치 네. 딱 맞출 수 있을까? 아까 잠시대결 옆쪽으로 바꿨네요. 네. 셔틀 지나가는 거. 아, 김태경이도 뭔가 야, 좀 이상하다. 이상한 설기가 느껴져. 왜냐하면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똑같은 빌드로 가고 있는데 괜히 무리해서 운영했다가 저 셔틀 잃게 되면 이거는 못 이기거든요. 네. 거의 이기가 힘들어지죠. 네, 정면 칠면 치면서 셔틀까지. 있어. 네. 이거, 자 이러면 소급했는데 소급했는데요. 셔틀은 살았고요. 본질의 김태경의 셔틀은 살았다. 김태경 HP가 많이 빠져가지고 바로 2방은 내렸어요.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방에 넣었어요. 죽기 전에 한 방에 넣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송병 선수가 근데 소수인데 정면으로 네. 들어갑니까 지금? 맞죠? 네, 송병의 병력 또? 근데 지금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네. 없어요. 오히려 상대 앞마당 진을 치고 멀티를 늦추면서 자신은 멀티를 가고 있기 때문에 괜히 급하게 서둘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송병 선수는 승점을 따냈어요. 네. 아주 큰 승점을요. 적어도 대체하는 병력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다가 셔틀 체력만 빠졌어요. 네, 뭐 나오지는 못합니다. 김태형도 상대 리버 셔틀을 잡아냈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리버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케이드를 통해서 내가 드래곤이 몇 개 안 되더라도 리버 아케이드를 통해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올라갔었던 거였고, 네. 근데 가보니까 하여튼 리버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내려와서 네. 재정비를 한 거긴 한데 지금도 셔틀을 보유하고 있는 송병구이기 때문에 이 싸움 참 예,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송병 선수로 넘어갔어요. 문제는 김태현 선수가 셔틀을 잃었던 그 순간에 이곳 멀티가 돌아가고 일단 격차가 생길 텐데, 하지만 송병호 선수도 이렇게 자신의 입구가 막히고 좀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했었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도 지금 집중력이 필요해요. 상대편 예. 뒤를 치는 겁니다. 정면으로 나왔으니까 좋아요. 네, 프로브 잡을 수 있죠. 예, 예, 근데 아, 이런 불발항률 높고요. 네, 예, 불발이죠. 눈치채고 정말 잘 뺐고요 송병호 선수가. 이런 거라도 좀 통해줘야 되는데 김태현 선수. 네.
교란 작전을 하지 않으면 이 격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또 의도를 봤어요. 네. 속옷까지 투자를 했는데 속옷 셔틀로 입고 막히고 견제 못하고 이런 정말 암울해지는 네. 겁니다. 근데 참 무지하게 그 상대방 입구 쪽에 틀어막아 놓고 멀티한 다음에 어떤 물량 승부, 후반 승부 보려는 송병구, 그 다음에 그것을 셔틀의 대활약으로 뚫어보려는 이거는 예 거의 손해만 본 거는 다름없습니다. 네. 지금 김태균 선수 참 네. 많이 불안정한데요. 지금 김태균 선수 조마조마합니다. 하려고 하는 것들 다 안 되고 있어. 셔틀 중심으로 온 거야 하려고 차라리 하는데요. 차라리 그냥 입구를 뚫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네. 있거든요. 아 정면적으로 생각 바꿨나요? 네. 셔틀이 속통을 틔우자는 겁니까? 네. 셔틀이 어쨌거나 HP 많이 잃어갖고 아케이드 하기도 불안불안하죠. 네. 리버 둘이나 되고 있는데. 자, 그래도 김태균 리버가 둘입니다. 빨리 얻어내야 돼요. 완전히 빼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아 그냥 싸우십니까 송병구? 네. 아 이거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제 병력은 다 태격 시킬 생각은 없어요. 아 김태경 선수가 구석 병력 6기가 더 갑니다 드래곤. 그래도 네. 리버 2기 때문에 안 돼요. 네. 허를 찌르는 공격으로 정말 싸움을 잘했네요 지금. 네 사실 그 송병구 선수가 그 드래곤 배치를 되게 절묘하게 잘해놨기 때문에 리버를 내릴 때가 마땅히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구석에다가 뭐 살짝 내려가지고. 네, 근데 셔틀 욕심 너무 부리다가.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굳이 네. 맞상될 필요가 없죠, 송병구 선수. 아마도 이제 잡기... 네, 셔틀에 HP가 얼마 안 남아 있어서 욕심을 냈던 건데. 참, 네, 드래곤. 근데 김태형도 바로 내려옵니다. 네, 왜냐면 정말 바보다 해도 그 자기 그 리버가 쏜 그 스캐럽을 갖다가 드래곤들이 그냥 몸으로 찡겨가지고 못 나가 못 네? 막았어요. 근데 한 방에 네. 제대로 들어있군요. 자, 셔틀이 격추가 됐고. 이거 막히는 순간. 이제 후속 병력 와요. 그걸 던지는 네. 느낌입니다. 골키를 네. 포기했거든요. 네, 그렇죠. 골을 던지는 느낌이에요, 김태경. 그렇죠. 셔틀하고 닮아 지진할 것 같. 이러면. 너무 많은 병력 차이가 또 30 이상 납니다. 그럼 정면 최소한 방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토스전은 송병구한 생각도 약간 들고요. 근데 김태경 선수는 좀 전에 뚫고 나오는 그 전투나 판단이나 이런 건 아주 좋았는데 네. 일단 본진에 서성거리던 옵저버를 못 잡아낸 게 좀 크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읽혔다는 점에서 김태경 선수의 속업 셔틀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네. 것이죠. 다 이렇게 뒤를 치는 게 좋습니다만은 지금도 보시면 예 시야가 거의 다 중요 그 셔틀 경로에 밝혀져 있거든요. 이번에 한다. 7-7 순간 순식간에 7킬. 이거 역전하려면 한 50킬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네, 유니카운트 차이가 많이 나긴 나요. 송병구 선수 인구수가 73이거든요. 네. 네. 네, 50킬 나오면 무조건 이기죠. 네. 네. 근데 마카도 이렇게! 네. 이거는 리버 하나 잡으면 이거 10킬감이에요! 김태경의 셔틀 마술 플레이가 나오나요? 마술 비행? 뭐 어쨌든 근데 중간 조격 조심해야 됩니다. 네, 송병우 선수도 손찬호 선수 중간 조격 조심해야 근데 이 셔틀 너무 불안한데요? 거의 고개 비행이에요. 쇼예요 쇼 지금. 근데 예 그러는 건데 송병구의 병력도 이제 무왕정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워낙 그렇죠. 막 종횡무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멀티를 안 하면은 절대 그 전투에서 큰 승리 한 두 번 거둬도 못 이기거든요 김태경 선수가. 네 사실 멀티를 따라가도 뭐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 계속 몰아치기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왜 이 뒤지는 가운데 손찬웅 선수하고 전투 한번 잘했고 승격을 이겼던 이거 네. 마지막 그때처럼 전투 그때처럼 안 됩니다 지금. 자 리버가 예. 있네요. 리버가 있어요. 병력도 많아요. 송병훈 리버 있어요. 병력 규모가 너무 잘합니다. 돌을 던지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렇죠. 이거는 지지가 나오겠네요.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김태경 그래도 한 번 더 네. 오늘 한 경기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셔틀 격추. 혹시 이 그 리버가 50킬을 한다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헛스케럽이 많네요. 네. 불량품 많습니다. 그나마 짜낸 건데요. 유니카운트 진짜 더블 스코어. 이게 더블 스코어 넘네요. 지지. 자, 김태경과 송병구의 대결. 앞으로도 수전 원래 모습이야 이거 송병구. 네, 아마 송병구 선수의 특징이 어떤 어느 정도의 힘과 그리고 유연함, 부드러움 이걸 이제 모두 겸비했기 때문에 프로 코스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뭐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그냥 덤덤한 모습으로 큰 이벤트가 일어나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안정감 있게 경기를 잘 풀어갔어요. 네, 김태경 씨가 이
아, 케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송병근은 김태경이 셔틀이 출발하는 걸 봤고, 네, 없어버려요. 김태경 선수는 그걸 알았거나 아니면 뭔가 찜찜한 가운데에서도 어쨌거나 가야 되니까 갔는데, 그거 그 예, 송병근 선수의 암살자들이죠. 드래곤들이 딱 그 경로에 딱딱 배치돼 있던 거 아닐까 아닙니까? 근데 그거 딱 기는 순간 승부할 겁니다.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앞마당 쪽, 앞마당 대해주고 상대편을 막자. 근데 김태형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뭐, 아, 하지만 뭐 김태형 선수 실망할 필요 없고요. 네, 아, 다음 주 금요일 펼쳐지는 경기에서 거기서 막판 서를 타면 되는 겁니다. 네. 첫 경기 치고 2, 3경기 잡고 4강 가면 우승한 선수들 있습니다. 김태형 선수 힘내야 돼요. 어차피 프로토스 때 프로토스 전수가 존만 씁니까? 드라군 이 인공지능에 또 리버스처럼 이게 어떻게 데미지가 들어가냐, 불발탄 나오는데 오늘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김태경 억울한 게 많은 김태경이에요 오늘.